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식물 중에서 채색이 다른 개체를 우리는 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선인장 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인장의 채색이 다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전적으로 다른 채색을 타고난 금이 있고요. 병반이나 용토 성분에 의한 미량 원소 부족에 의해서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판매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중에서 금이 아닌 것은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채색으로 돌아오거나 채색이 변했다가 돌아왔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고유의 채색을 감상하는 걸 좋아해서 금선인장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갖고 있는 선인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금의 형태와 금처럼 보이지만 금이 아닌 이유 등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인장은 단모안인데요. 이렇게 금이 보이지요? 이렇게 경계를 가지고 있지요? 금인 부분과 금이 아닌 부분의 경계가 보이지요? 이쪽도 보면 이렇게 금인 부분에 무늬가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금입니다. 이 선인장은 시골에 꽃을 보시라고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분갈이 시기도 좀 지났고요. 또 물관리도 조금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붉게 물이 들었는데요. 푸른 부분과 붉은 부분의 경계가 없이 그라데이션으로 색깔이 차츰차츰 변하고 있고요. 이거는 용토를 갈아주지 않아서 용토의 미량 원소 부족 등으로 이렇게 변한 거로 보이고요. 이런 선인장을 홍엽으로 해서 판매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은 홍엽은 아니고요. 채색이 일시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다시 좋은 환경을 만나거나 선인장의 상태가 좋아지면 초록으로 다시 변합니다. 이 개발 선인장은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금의 경계가 보이지요.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금의 경계가 보이고요. 이 개발 선인장 금은 제가 비닐 속에 넣어 놓았다가 깜빡 잊고 물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라 있어서 오늘 물을 축여줬습니다. 조금 있다가 뒤에서 보여드리는 금이 아닌 개발 선인장 금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기온이 많이 내려갔지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집 베란다 한쪽 구석은 조금 많이 기온이 내려가는데요. 이것은 파종해서 제가 키운 건데요. 이렇게 한쪽에 추위 때문에 변했어요. 채색이 변한 부분과 안 변한 부분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지요. 이것은 추위 때문에 변한 거고요. 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돌려볼게요. 창 쪽이 아닌 벽 쪽을 향한 곳은 이렇게 초록 부분이고요. 이것은 개발 선인장 금으로 판매되고 있는 선인장인데요. 이게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좀 표현이 안 되네요. 실제로 도착해서 봤을 때 너무나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아래부터 위까지 그라데이션으로 색이 변하지요. 이렇게 변한 거는 금이 아니고 어떤 약품을 썼거나 아니면 용토 내 미량 원소 부족을 유도해서 이렇게 색깔이 변하게 만든 거예요. 꼭 금이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재배가가 이미 금이 아닌 것을 알고 구입을 했다면 재배하는 사람이 즐거우면 그것으로 그만인 거죠. 다른 유튜버님이 이 선인장을 갖고 있는 걸 봤는데요. 하얀 꽃의 중앙이 핑크인 아주 예쁜 꽃이 피더라고요. 나중에 꽃이 피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장도 아주 튼튼하고요.
관리만 잘하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재배할 수 있고요. 정상적인 가재발 선인장과 같이 이렇게 놓아보았어요. 지금 영상에는 표현이 안 돼요. 실제로 보면 아주 예쁩니다. 저는 금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 가재발 선인장 예쁘네요. 이 선인장은 제가 얼마 전에 뿌리에 물음병이 와서 정리하는 걸 보여드렸던 그 가재발 선인장인데요. 옆에 사진이 보이시죠? 저렇게 누랬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고요. 저 사진에 보이는 색상과 조금 전 금선인장으로 구입한 색상이 비슷하죠? 마찬가지로 이 선인장도 뿌리에 물음병이 오니까 뿌리가 제 기능을 못해서 용톤의 미량 원소를 흡수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채색이 변한 겁니다. 에키노케레우스 속 선인장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노랗게 금처럼 변했죠. 원래는 이 선인장 전체가 노랗게 저렇게 샛노랗게 변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초록으로 변했고 일부만 약간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초록으로 변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노랗게 변해 있다고 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변한 것은 시간이 한 2년 이상 지나면 다시 이렇게 회복됩니다. 이 선인장은 대호환 교배종인데요. 이 부분은 생장점 부분에서 이렇게 자라서 내려온 건데요. 이 부분은 통풍 부족에 의한 현상이고요. 지금 옆에 있는 사진을 보세요. 이렇게 초록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노랗게 변했는데요. 제가 사진으로 노란색부터 변하는 사진을 옆에 올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데 이것도 1년에서 2년 정도 걸렸어요. 물론 한 계절 만에 원래의 채색으로 회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유성류들은 예쁜 별 모양으로 금을 만들어서 금이라고 판매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금이 아니고요. 유성류를 구입하실 때 완전히 대칭형으로 금이 물들었다면 그것은 금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만든 거라 한 1년 안에 대부분은 원래의 채색으로 돌아옵니다. 금은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된 것이 실제 금입니다. 영상의 개발은 금은 아니지만 아주 독특한 모습을 감상하기 위해서 구입했다면 꼭 금이 아니어도요. 재배가가 이 모습을 즐기고 즐겁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이든 아니든요. 그러나 금으로 갖고 싶다면 금에 대해서 잘 알아야 제대로 구입을 하겠지요. 선인장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재배가들을 아주 즐겁게 해줍니다. 모두에게 즐거운 식물생활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